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다양한 생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유튜버 맹부르입니다. 자연의 분해자라 불리는 공벌레와 주민들이가 실제 가지고 있는 분해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육통에 공벌레와 지민의리들이 들어있는데요. 포르셀리오 오프만색이라고 하는 주민의리입니다. 아르마 딜리디움 벌지컬러라는 이름을 가진 공벌레가 들어있습니다. 포르셀리오 레비스 데얼리카우라는 주민의리가 들어있습니다. 분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당근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당근이 얇게 썰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분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하나씩 분해를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곰벌레와 주민의리들이 분해를 하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촬영을 시작한 지 약 4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일 기대하던 호프만세기가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아요. 지금 한 마리만 먹고 있고 아르마 딜리디움 벌시컬러는 지금 몇 마리가 달려붙어서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다 보니 효과가 미미한 것 같고요. 포르세리오 레비스 데얼리카우는 여럿이서 몰려서 먹고 있습니다. 그 덕에 지금 당근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약 촬영한 지 2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개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시간 만에 포르셀리오 호프만세기가 나와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개체가 대형이다 보니 먹이를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보시면 울퉁불퉁하게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르마 딜리디움 벌시컬러 확실히 물량이 많아서 계속 먹긴 하지만 크기가 작다 보니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모습은 아니네요. 그래도 살펴보면은 꾸준히 먹은 모습이 보입니다. 중간에 울퉁불퉁 파여있는 모습이죠. 다음은 레비스 데얼리카우. 자, 이 친구는 아까 계속해서 먹고 있어요. 배가 부르지 않는지 계속 먹고 있는데 초반보다는 먹는 속도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반이나 먹은 모습이죠. 지금 약 5시간 정도 지난 상태인데 옆에서 당근을 먹고 있는 공벌레는 당근이 얇아질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양 주민들의 변이목부인 포르셀리오 레비스 데얼리카우는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 반 이상을 먹어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다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약 6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를 제일 많이 먹은 포르셀리오 레비스 데얼리카우의 사육장을 대표적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동그랗던 당근이 거의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반도 안 남았는데 다 먹으려면 한 12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자, 이 친구들이 당근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요. 실제로 사육장에서 우리가 비바리움에 넣었을 때 나오는 유기물은 이거보다 더 말랑말랑하고 작을 거예요. 대부분 그럴 텐데 그런 유기물을 이제 하루 정도면 다 분해가 가능하다는 소리죠. 비바리움 내 생태계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벌레와 지민의리죠. 지민의리와 공벌레에게 먹이를 줘봤는데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지민의리와 공벌레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먹고 싸고 사는 일이 바로 이 친구들에게 일인 거죠. 자연의 분해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맹부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